한번 아, 해보셨다 도로 뺀 거예요? 네, 그래서 판매자한테 네. 잭을 다 또 받았는데 네. 제가 분리만 해드릴게요. 차가 뭐예요? 아 저게 차가 순정 랩이 있어? 순정 랩이 있으니까 그랬겠지? 안 맞아 안 맞지? 이렇게 세트였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가 원래 왔고 네. 원래 왔는데 안 맞아요. 네, 이거는 그냥 아예 들어가지가 않고 이 오리지널 이게 새로 이게 안 들어갈 리가 없는데? 안 들어가 이건 이쪽은 들어 아 잠깐만 이렇게죠. 여긴 맞고 이건 안 맞는데 아마 퀸이셔서 그럴 거예요? 그래? 어쨌든 그리고 요거는 새로 온 거 요렇게 세트는 새로 왔는데 이걸로 딱 들어 껴보니까 퓨즈가 세 개가 나가버렸어. 퓨즈가 나가버린다? 네 이게 원래 있던 거 이거 이제 새로 이렇게 새로 요거는 어디에 꽂으셨어요? 이거 잭은? 이거 안 꽂으셨죠? 안 맞아? 여기만 아, 이건, 좀 맞고 이게 아니라 이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셨냐 안 하셨냐가 이제 안 했어 이거 안 하시 이거 어디다 꽂은 적은 없죠? 네 왜 그럼 제품에 꽂으면 그게 파가고 제품에 꽂으면 제품이 타버렸을 확률이 높아요 이 선들은 제품은 이렇게. 제가 따로 이제 12V만 넣어봤더니 켜졌어 다행히 제가 시동 걸고 꽂았었어요 걸고 꽂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느낌에 다 터지죠 그럼 그러다 갑자기 비싼 깜빡이가 안 들어오더니만 시동 걸고 이거 꽂으면 큰일 나요 선생님 근데 이거 트렁크 좀 봐봐 자 여러분 이 현대기아차는 특히나 이 스포티지 투싼 이런 애들은 이거 순정 랩이 있을 때 앰프 있는지 없는지 어디서 확인해? 요 안에 스피커가 보이면 앰프가 아 안 보여 나 스피커 있네 안에 저 자리가 우퍼 자리거든 SUV들 그럼 얘는 앰프가 있는 거야 밥수저 좀 줄래요? 차량 꽂아봐도 될 것 같아 스피커 라인은 없고 이게 컨트롤 버스 그 다음에 이게 앰프 버스 생산이 왜 이렇게 빼버려 야 빼버려 사겠다 씨. 아니 이거 봐봐 자 여러분 이 생산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구리가 여기 다 노출돼가지고 야 USB 차 딴 거 줘봐 야는 괜찮아? 그 USB 좀 같이 줘야지 테스트 USB 줘봐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뭐야? 아 거꾸로네? 네 뭐 일단 소리가 나오냐 아니냐 핸드헤터 맞나 한번 볼까? 안 맞겠지요 보고 임마 바람 세게 어디 있어? 안 맞지요. 정보 하나도 안 올라오지요. 오빠, 이 정보 안 올라오면 어떻게? 일단 소리부터 나나 봅시다. USB 꽂았지? 네. 무직. 됐어 이게 맞고 앰프는. 됐어. 이제 핸들 리모컨이랑. 세팅만 보면 되죠 거기 아니다 후방 카메라 넣어야 되구나 타입이 여기 없냐? 있을걸요? 배선은 그래도 이번 건 잘 맞춰서 그나마 NTSC? 그렇지 캠만 맞추면 될 것 같아 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뚱 시스템 팩토리 비밀번호가 뭘까요? 늘 있는 그거 아 얘 이거 연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씨. 와이파이? 레이저 건가? 아 얘 연결돼 있어요 저거 3G 지금 잡혀있잖아 아. 왜 이거밖에 없는 건데? 나 IX 3으로 해봐야지 오케이 하나 잘 나와 이런 거 이거 오케이 오 무슨 말이야? 잘 봤어 응? 오케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AC 전구 밑에 다 나와. 에어컨은 뭐. 아까 여기서 컨트롤이 되냐 안 되냐를 체크하는 거야, 저거는. 그래요? 터치 컨트롤 되게 그러네. 하느냐 안 되게 하느냐. 아, 그러냐. 컨트롤이라고 했구나. 야, AC. AC 컨트롤이라고 써 있는데 그 저 저 너 씨야 글자 반만 읽 반만 읽지 말고 좀 다 읽어. 형, 한국 사람 그렇게 다 안 읽다니까? 어. 아이고. 어? 영어로 왔어. 양아치냐? 한국말이 아니라서. 왜 그럼? 왜 시몬스 광고가 나오냐? 에어컨 정보가 안 뜰 수도 있어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 아, 여기 액정 별도로 있잖아, 심지어. 아, 맞아요. 네네. 여기, 그러니까 살짝 들어봐. 이게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여러분 또 원인이 딴 데 있어요. 여기 캔이 다른 캔이 여기로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서로 연결이 안, 얘랑 얘랑 연결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배선이. 그러면 정보가 안 떠올라오거든. 동작 다 돼도. 그렇게 가야 돼. 왜냐면 우리 지난번에 스포트 영상 보면 제대로 설치된 것들 요창 남아 있는 거 없었잖아. 없어요. 왜냐면 액정이 별도라 어차피 연결이 안 돼서. 안 맞았어요. 다음 곡. 여기서 어떤 데든 전화룸 전화로 가야 되거든. 오케이.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차주분 요렇게 해가지고 조립을 해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 아무튼간에 이게 그 문제가 그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시동 꽂고 뭐 끼지 마세요. 타요. 항상 타요. 근데 사장님은 퓨즈가 나가서 다행인 거지 만약에 이게 퓨즈에서 안 걸러줬으면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 퓨즈 라인에서 따라 내려온 BCM 있잖아요. BCM이 터지거나 그 밑에 에탁스가 터지면 이제 몇십만 원 단위로 안 끝나요 수리비가. 지금 퓨즈만 터졌으니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라고. 밑에 저기 BCM 나가면 1단 2, 30만원 밑에 에탁스 나가면 5, 60만원 다 나가면 7, 80만원 근데 얘는 또 뒤에 순정 앰프도 달렸잖아요. 앰프 터지면 100만원 얘 오디오가 좋은 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무조건 차에다 뭘 장착하실 때는 전원을 끄고 그리고 저 캔 세팅 안 맞는 거는 어차피 이제 맞췄으니까 이제는 문제 없고 빨리 빨리 빼라고 빨리 빨리. 아이 넘어가네. 뭔가 말도. 참고로 동영상 촬영 중이다. 아 잘못됐지. 잘못됐네. 쉽게 들어갔지. 아니요. 한 거 알았어. 잘 모르고 되겠지. 잘 들었어? 머리 망가가지고 뭐가 뭐 꺾였어. 왜 그러는데? 뭐했어? 여자친구 생각했지? 겁나 세게 먹었어. 근데 여자친구 생각했지? 그 있잖아 이거 나 괴롭히는 거. 그래 그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착이 다 됐는데 여러분 모양 깔끔하고 좋잖아요. 이게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뭐 오늘 촬영하면서만 해주는 얘기지만서도 매번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 선 모양 맞는다고 그냥 꽂았다가 사단 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여러분들 저희가 가끔씩 겪는 일이고 하도 요즘 많다 보니까 영상을 따로 올리진 않고 있는데 사실 그냥 꽂았다 터쳐서 오는 차가 엄청 많아요. 이게 같은 연식에 같은 차종이라고 해도 배선 종류가 다양하고 전원핀의 위치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ACC 위치가 다르다든가 뭐 데이터선 위치가 다르다던가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 그냥 꽂았다가 사단 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오늘 스포티지도 마찬가지로 차주분이 직접 하시다가 안 돼가지고 오신 거고 이제 원인은 다 찾았고 해결은 다 봤는데 이게 차가 너무 옵션이 다양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제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조심하시면 이게 그러니까 모양 맞다고 그냥 꽂았다가 차는 큰일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양 맞다고 그냥 꽂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금형 살짝 안 맞는 건 중국이니까 어쩔 수 없어. 아 근데 이 정도면 잘 맞은 거야. 이쪽 안 맞는데 여기는 안 맞고 지난번에 다른 차는 여기가 위에가 떴어. 근데 이게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사 채우고 그럼 좀 더 들어갈라나. 늘 여러분들의 내일이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예, 스포티지도 얘는 가로형보다 세로형이 더 잘 어울리는 차기는 해. 얘는 공간이 딱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차가 괜찮아. 얘는 가로형 하면 위아래가 붕 떠가지고 시계자리랑
얘가 붕 떠가지고 안 이쁜데 얘는 오히려 세로용에서 잘 맞는 차인 것 같기는 해. 아반떼 MD도 그렇잖아. 가로형 하면 위아래 붕 떠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직접 작업하시는 것도 저희는 권하고 있지만 그 아니겠다 싶으면 지금처럼 빨리 멈추고 전화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차주분도 한번 꽂아서 퓨즈가 몇 개 나가서 바로 전화 주신 거거든요. 그 단계에서는 수습이 가능했다 라는 결과 알려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게 아마 내일 화요일날 올라가게 될 것인데 아마 태풍 직격을 맞고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차 저지대에 세우지 마시고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면 제일 아래층 피하시고 물 보이니까 뭐 보험이 있어서 보상받으면 된다지만 그래도 소중한 내 물건이 망가지는 건 좋을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조심하시고 일단은 물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점, 무리차로 시작하면 바로 탈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동차 침수 요령 하나 알려드리고 갈까? 자,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네, 침수 요령, 침수 탈출 요령 하나만 알려드리고 갈게. 자, 이 상태에서 물이 차오르고 있을 때 창문 안 열립니다. 알지? 왜 안 열려? 수압이 창문을 안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밀고 이렇게 확 누르는 상태에서 창문을 열리면 그게 안 열려. 문도 마찬가지로. 근데 창문이라도 열고 탈출하라고 하지만 그거 물이 최소 이 정도, 요 정도 내 가슴팍까지 차오르기 전에 창문 안 열립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차오르면 차의 마지막 전원으로 창문 한 번은 열 수 있어요. 마시가기 직전에. 그리고 나가시면 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이게 물 다 또 태풍 지나고 나면 추석인데. 추석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래 아 새해 복은 그렇지. 새해를 많이 설날이 명절 잘 보내세요. 이래야지. 이쯤에서 그냥 인사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추석 하시고요. 맛난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니들은 인사 안 하냐? 일로 와고 성훈이. 빨리 조립해. 추석 잘 보내시라고 꼬박 하시라고요. 새해 잘 보내세요. 이런 그때도 비 올 거 아니야? 비 그쳐 있을 걸? 금방 지나가나? 금방 지나가지.